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3년 안에 갚으면 내야 했던 중도 상환 수수료, 조기 상환에 따른 운용 차질이나 대출 모집 등에 들어간 비용을 일부 금융 소비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건데요.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걷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실제 아직도 많은 은행들은 행정적 비용이 거의 없는 모바일 뱅킹 대출 상품에서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걷고 있습니다. 일찍 갚는다는 이유로 내도록 한 수수료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은 셈입니다.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했다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대출자가 돈을 일찍 갚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운용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모집 비용 등만 중도 상환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중도 상환 수수료. 5대 은행만 따져도 1년에 약 3천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억울하게 떼이는 수수료는 줄어들 전망입니다.